생물 다양성 협약의 세 번째 목적은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입니다. 생명공학 사업에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의 공유와 생명공학 기술 이전은 개발 도상국이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협약의 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을까요? 협약의 이익 공유는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협약은 유전 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한을 강조합니다. 주권이란 한마디로 국가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전 자원은 개발 도상국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지닌 반면 유전 자원을 이용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개발 도상국에서는 자기 나라 영토의 유전 자원에 누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주권으로 결정하여 유전 자원을 관리하고 제공하는 대신 유전 자원 이용으로 얻는 이익을 공유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는 전문 제3조 원칙 조항에서 생물 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확인하고 유전 자원 접근을 규정한 제15조 제1항 역시 천연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주권적 권한에서 두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두 번째,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전 자원 접근을 막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15조 제2항에서는 환경적인 건전한 이용을 위해 유전 자원 접근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제안을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라는 협약의 세 번째 목적은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첫 번째, 두 번째 목적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니까요. 유전 자원 접근은 유전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 그리고 유전 자원을 제공하는 제공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전 자원 제공국이란 무슨 뜻일까요? 제공국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산국, 즉 유전 자원을 현진의 상태에서 보유한 국가.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라 유전 자원을 획득한 국가입니다. 유전 자원을 보유한 국가라도 원산국이 아니며 또한 곧 설명드릴 사전 통고 승인과 상호합의 조건 외의 다른 방식으로 유전 자원을 획득하였다면 협약의 목적상으로는 유전 자원 제공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물 다양성 협약 이전에 승인 없이 식물을 채취해서 본국으로 가져갔다면 이 국가는 협약에서 말하는 유전 자원 제공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공국은 유전 자원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질까요? 우선 유전 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사전 통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유전 자원에 접근하기 전에 미리 알려서 허락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제공국의 권리이므로 제공국은 사전 통고 승인을 포기하고 영토 내 유전 자원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유전 자원 접근이 허용되면 이러한 접근은 제공국과 이용자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릅니다. 이때 유전 자원 접근, 관련 기술 이전, 재원 제공 등 다양한 이익 공유도 조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통고 승인을 받고 상호합의 조건을 체결한 후 유전 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 활동은 제공국의 완전한 참여를 바탕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제공국 영토 안에서 진행됩니다. 유전 자원 제공국은 원산국인 경우가 많은 점을 생각하면 이는 현지의 보전 연구를 위한 시설을 원산국 내에 두는 규정과 일맥상통합니다. 유전 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는 기술 접근 및 기술 이전 그리고 생명공학 관리와 이익 배분 조항에 따르며 필요하면 앞서 설명드린 재원과 재정 체계를 활용합니다. 생명공학 등의 기술 접근과 기술 이전은 이익 공유와 함께 이익 공유의 수단으로서 개발 도상국이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협약에서 생명공학을 포함한 기술의 접근과 이전은 협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며 기술 이전 제공과 촉진에 관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 두 번째, 유전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로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 접근과 이전은 공정하고 최애적인 조건으로 즉, 기술을 제공받는 국가에게 부당하거나 착취적이지 않으며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협약의 재원과 재정 체계를 활용하며 선진국이 기술 제공을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인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개발 도상국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협약 당사국은 국제적인 기술 과학 협력, 특히 개발 도상국과의 협력을 증진합니다. 이러한 기술 협력은 현지의 기술과 전통적인 기술 양측면을 모두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원주민 사회 현지 사회의 지식과 혁신적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는 제8조 제제2호의 규정과도 같은 맥락이겠죠. 당사국은 이러한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상호합의한 조건에 따라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와 합작 투자를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자료교환기구 체제를 당사국 총회가 설립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이에 따라 기술과학협력 포트폴리오가 설립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는 연구자와 국가를 연결해주고 전문가 토의 지식 박람회, 기술 이전 등을 조직하여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화에 설명드리는 제19조 규정은 과학기술 중에서도 생명공학을 다룹니다. 유전 자원을 제공받아 연구할 때에는 제공국의 참여 특히 개발 도상국인 제공국이 영토 내에서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제공국의 완전한 참여하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공국 영토 내에서 제공받은 유전 자원을 연구할 의무와 통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활동의 결과가 나오고 이익이 발생하면 유전자원 제공국의 우선적인 접근을 촉진합니다. 제공국이 개발도상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과와 이익 접근은 이익 공유 규정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공평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며 하며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릅니다. 또한 생명공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명공학에 기인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한 이전 취급 사용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명시하는 의정서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당사국 총회에서는 바이오 안정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채택했는데요. 이 의정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각 당사국 정부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자국의 제공자에게 받아서 생물체를 도입하는 당사국에게 안전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본 기술 접근, 이전 기술 과학 협력, 그리고 생명공학의 관리와 정보 제공 규정은 모두 정보 교환 의무를의 기반으로 합니다. 당사국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데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란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다시 말하면 공개적 배포에 장애가 없는 정보를 뜻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구 결과의 교환, 훈련 조사 프로그램, 전문 지식, 현지 전통 지식, 그리고 이러한 지식에 대한 기술 접근 이전 관련 정보의 교환까지 모두 아우릅니다. 또한 교환은 타당한 경우 정보의 훼손, 즉 반환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 협약의 의무 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협약의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협약과의 관계, 가입 탈퇴, 그리고 분쟁 해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법이든 국제법인든 내용이 많아지다 보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법 중 협약은 특히 국가 간의 약속이므로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면 이쪽 아니면 저쪽 국가와의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르면 협약 규정은 기존의 국제협정에서 유래하는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투자협정에서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규제, 관리를 제한한다고 해도 투자협정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협약상 권리와 의무의 행사가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할 경우에는 기존 협약의 권리와 의무가 우선하지 않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은 협약의 제일 가는 목적이니까요. 다만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이 의회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협약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규정은 생물다양성협약과 국제해양법과의 관계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해양생물다양성에도 적용되지만 국제해양법, 예를 들어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상이 해양환경의 보호, 보전과 방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은 해양법에 따른 권리 및 의무와 합치되게 생물다양성협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존 협약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극적인 원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약 이행을 해양법에 일치시킬 의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생물 다양성 협약은 기타 협약, 특히 국제해양법과 조화로운 관계를 확보합니다. 지금까지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협약 당사국은 어떻게 당사국이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제협약에 가입하려면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협약에 서명하고 의회에서 비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가입하기로 하면 가입서를 수탁자에게 맡깁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수탁자는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30번째 국가가 가입서를 맡긴 후 90일이 되는 날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협약은 1992년 6월 5일부터 서명이 개방되었고요. 30번째 국가 가입 후 90일이 된 1993년 12월 29일 정식으로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협약에서 탈퇴할 수도 있어요? 예, 가입한 지 2년 후부터는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를 알리면 됩니다. 탈퇴는 통지한 지 최소한 1년이 흘러야 효과가 생깁니다. 한편 당사국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한 당사국의 활동이 원인이 되어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변형생물체 안전정보 전달이나 사전통보 승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해 다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우선은 당사자 간 교섭으로 해결해보고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제3자 주선이나 조정을 받습니다. 협약 당사국은 가입할 때 제3자의 판정을 받는 중재 또는 유엔의 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받겠다고 미리 지정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지정을 미리 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방식 합의가 없다면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약의 중재와 조정 절차는 부속서 2, 제1부에 규정합니다. 이렇게 협약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화에서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 문제를 다루고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